아, 일런트 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두장 제거라고? 이걸 어떻게 참음? 무조건 제거다. 죽으면 다시 한다. 그것이 케이스를 떴으니까. 게임은 언제든지 다시 할수 있지만 두장 제거는 언제든지 오지 않는다. 명심해라. 단투 제거. 아이색. 아하. 길각이었네. 고개 망에 다 벨리트 있는데 사망. 아니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면 나와도 커속 그렘린이 나와. 뒤질 뻔했네. 저구 내장해체 좋아. 쭉쭉 간다. 아니야. 쪼개는 가면 아, 근데 보스 육각령이네. 쓸 수는 있는데 아카베코가. 아, 육각령만 아니었으면. 육각령어 캐잡지. 여기서 복제 포션이랑 저거 나오면 됨. 탄성 플라스크 응 안줘. 홍포 써야겠다. 설? 마 했는데 안 나오네. 육각령의 내장은 어딜까? 정말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컷. 뭔데 이게? 누가 이따구로 주래? 검은 별 손목 검이면은 내장의 채 10 이뎀 증가해서 졸라 센데. 22개 미션.
쪼개는 가면으로 제거봐야 되는데, 저기 엘리트 있네. 불탄 엘리트 있네. 한 갑시다. 쫄지 마. 대장 해체. 허리탐. 허리탐 플러스 진짜 개좋은 카드지만 나 다른 거 먼저 찾아야 돼. 전략가 뜨긴 떴는데 반사 없냐? 차라리 반사 줘. 일단 전략가 괜전까지. 근데 이거 괜전 살게 아니라 포션 사야 될 것 같은. 포션도 사고 괜전도 살 수 있네. 그이 다 왔다. 그이 다 왔다. 그이. 예비. 지금 예비를 쓴다? 고개 하나 더 강화한다 생각하면은 으액! 내가 너희들의 골드를 뺏겠다. 이제 누가 도둑이지? 예비 안 넣은 이유가 멀리건 때문에. 아니 근데 넣었어도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예비 안 넣은 제일 큰 이유는 예비 넣으면 예비뿔 나올 것 같아서.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꼬운 것도 꼬운 거지만 손해라서. 돌진 하지만 합. 앗. 이거 아까 예비 집었으면은 이거 플러스임. 아무튼 그럼 슬더스 원데이 투데이 하나. 양초 리어링 내가 봄. 앞에 쪼개는 가면으로 두 장 지울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엘리트 잡을까? 껌별인데 이거 엘리트 허전 만들 수 있잖아. 유물보다 제거가 많긴 한데.
아, 못 참지. 개노답 사명제다. 개노답 사명제. 라면 쌈총사. 얼알.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그래도 돼. 아까 아까 뭐고 이래서 제거 더 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22,000원은 못 참지. 빠따레 날린. 어, 프리트합니다. 안 집어. 유물은 참 잘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핸명처가 아니라 그냥 헷갈리지도 않는다. 아니? 강화 카드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노상모긴 하자. 노목 노가다 목장갑. 상점 하나밖에 없네. 엘리트 3마리 잡는 길은 엘리트 3마리면은 이제 유물 6개 주니까 5, 10, 14, 20, 22. 뭐야, 상점에서 유물 안 사야 22개네. 유물 그지 같은 거 나오면 그냥 걸러야겠는데? 창방이 2개 주니까 22개. 상점에서 유물을 산다 치면 카드 한 장을 걸러야 돼. 아니, 유물 하나를 걸러야. 근데 상점에서 쓰레기만 나오면 어떡하지? 좀 근데 쓸데없는 고민하는 것 같다. 쓸모 있는 고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고민함. 네메시스 개빡개바면 위험할 수도 있다. 쟤네는 왜 체력이 똑같냐? 에헤이. 화상 그만 얼마. 근데 제가 화상 두 번 넣어도 네메시스가 넣는 화상이 더 많음. 다륜. 아호. 여기서 상점 나온 건 좋네. 81골드만큼의 가치가 없긴 한데 어차피 돈 쓸 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다음 상점에서 붕대 나옴. 그것이 쓸데없으지. 궤도 강화하면 덱소멸도 덱순환 방해도 안 해서 집을 때 부담이 좀 적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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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게 설더스지. 예비뿔 있으면은 어이구야 잘 된다. 예비뿔이면 훨씬 그림이 괜찮긴 했을 건데. 어이구야 내가 포션을 아낀 게 너 때문이었다. 아니 근데 화상 안 넣네. 실망. 막상 넣었으면 또 빡쳤겠지만. 김새네. 아니 자기가 글쎄 영체화래. 드림캐쳐 오레르콘 두 개다 걸어줘. 어 반사다. 아닌가? 아유. 5 10 15
17, 19, 20, 22. 한 개만 걸을. 아예 복사. 갑자기 가지 이런 거 나오면 걸러야 되니까. 이제 몇 개야? 네 개 먹었으니까. 발놀림 사야 될 것 같은데. 민첩 포션 들고 가는 게 더 낫긴 한데. 단 하나? 이제 예비 넣거나 궤도 강화해야 됨. 지우면 안 될까? 지우면 안 될까? 아직 안 썼잖아. 미사용 신품. 아, 안 썼는데. 아, 내 인생. 비단병은 썼지. 전경기는 안 썼다고. 원래 슬더스 업적 중에 유물 연계 업적이 제일 어려워. 자꾸 눌러가지고. 궤도 강화를 해야. 아유, 예비가 나은데. 아, 모른 척해, 빨리. 심판이 딴 데 받잖아. 부산은 왜 점프 마음대로 못 지울까?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이라니까 좀 찔리네. 언제 잡냐 이거. 공포 포션 왜 안 썼지? 2패 때 바로 쓰는 게 나았을 텐데. 제가 심판은 아닌데 아무튼 실패한 막 가듬. 조용히 해.
꿀럭. 달팽이 컷. 심판 안 잔다. 안 자고 있으니까 유물 22개인 거 잘 보시라고요. 까까. 와, 유물이 22개네요. 성공. 뭔가 유물 한 개가 룬 12 면체 당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룬 12 면체라뇨? 룬 12 면체는 유물 아니니까. 그러면 22개가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네. 이랬는데 진짜 붕대 나왔는데 못 먹는 거 아닐까? 집에 소팔이 날라다니는 거 너무 꼴봤는데 소팔이 트랩 이런 거 효과 괜찮은가요? 다 죽여버리고 싶어. 무력화 성능 확실해요. 허허. 허허. 소파리 자연 발생설. 유물 먹지마, 유물 먹지마, 유물 먹지마, 유물 먹지마, 유물 먹지마, 유물 먹지마, 유물 먹지마. 유물 먹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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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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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가방 탈출구, 탈출구 있네. 아이고 가방. 22 구급상자 있어서 좋네. 저거 가져올걸. 생존자. 심장선에 구상으로 싹 지우니까 좋네. 아주 좋아. 내가 봤을 땐 과로씨가 상점주인보다 더 돈미생.
아니. 돈 있어야 방송을 하지. 돈 없으면 방송을 못해. 박미세라고 해주십시오. 박미세라고 하면 그나마 직업 정신이라도 있어 보이잖아. 우리 아이 방송비. 어허. 어. 고개 안 잡혀서 안 도나 했는데 고개가 안 잡혀도 도네. 강점 주인은 기업 정신이 없지. 걔는 똑같은 포션 다른 가격에 팔고. 맨날 필요없는 것만 팔고. 이 나쁜 박미세 녀석 바다나 천원 건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송 며칠 더 할 수 있겠다. 80살까지 하자. 딸기를 금화 150개 받고 파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닐까? 멤버십 카드를 액트4에서 파는데 장사를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닐까? 아이고 아이고 대학원 오지 마세요니 미만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학원생의 돈 내 돈이 되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예. 완넘 3521점. 와씨 요원시드가 대단하긴 했다. 솔직히 다음판에 수치 넣고 시작하세요. 수치스럽지도 않은 거냐 수치스럽지도 않은 거냐. 아니요, 저는 이번에 이제 1000원 더 벌어서 더 좋네요. 마지막에 1000원 펀치까지 호로록 빨아먹는. 아주 좋았다. 당당.